예, 방금 말씀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 권력작용을 하는 위원회들의 회의록은 모두 공개돼야 된다라는 말씀 정말 잘 하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회의체의 성격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됩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 권력을 가지고 감시와 통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에 대해서 얽매야 합니다.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얽매야 하기 때문에 국정감사의 권능을 제대로 발현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경찰개혁위원회의 회의체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이 회의체의 성격에 따라서 달리 보아야 합니다. 권력이 자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민께 열어둔 그런 기회입니다. 국민께 권능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모든 안들에 대한 숙의 과정과 법률적 개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제도적 완비의 역할은 국회에 있습니다. 그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권력에 대항해서 권력이 스스로 할수 없었던 일을 안을 제시해 올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합니다. 회의체의 성격에 따라서 그 공개업은 달라져야 합니다. 일관성에 대한 얘기를 하였는데요. 여당이 돼도 야당이 돼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 과정에서 여실히 느낍니다. 11페이지에 집회 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돼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업무 보고에서는요, 엄단이라고 돼 있습니다. 불법 시위 엄단이라고 돼 있습니다. 시위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억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집회 시위라고 하면요, 권력자에 대한 반대적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하더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테니까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권을 잡고 아니고 여야가 된다고 해서 여당, 야당이 된다고 해서 입장이 바뀐 겁니까?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라는 취지에서 시민께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좌파라고 이재준 의원 말씀하셨는데요. 예,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 지금? 이야기 좀. 아,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뭐 시민 의견만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 그렇게 이런 사람 말씀 중입니다. 기회를 얻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리적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개혁위원회는 국회 권력이 되려 존중하고 배려해야 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국회 권력이 또 다른 권력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국민을 대신한 게 아니라 권력을 대신해서 국민을 통제하자고 나서는 것은 스스로의 권능을 망각한 국회의원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자료 제출에 대한 성격은 각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달리 보아야 된다는 의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케이. 다 알았어. 다음 국회의원은 지금 말로 장난하지 마세요. 권은희 의원. 권은희 의원 들어보세요. 예, 바로 기회 얻어서 하십시오. 아, 그게 아니라 지금 뭐 국회의원 본부를 망각했다는 얘기 맞아요, 이게? 자, 한경질 의원.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권은희 의원. 취소하시라고 했어요, 네. 지금. 아, 저희 야당 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국회의원 본부를 망각했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위헌 불신이라고. 네. 자, 쓸데없는 잠깐만. 말은. 자, 잠깐. 자, 이현, 자, 이현님들. 취소할 수 없다고요. 자중하세요. 자중하고. 자중하시고. 권은희 의원 들어봐. 자, 이제. 자, 국민의 의견은 그냥 들으면 되지. 위원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자중하고.